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통일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 차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분회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내일은 토요일 오후 7시에 2018 평화의 바람 환영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체육관입니다. 8월 19일 일요일 저녁 8시에는 속초 한화 리조트에서 이산가족 방문단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차관은 오늘 분회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예,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사무소 진척 상황 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북 정상회담 날짜와 관련해서 북한과 지금까지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동연락사무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고요. 8월 안에 개소하는 것으로 북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되고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남북 3차 남북 정상회담 일자와 관련해서는 북측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의하신 그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 받기. 북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관련 보도도 있었고요. 청와대 측 인사가 참여하고 여기서 날짜가 나올 거라는 내용이 있는데 예,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구체적인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전에 보도, 통신, 경호 이런 분야에서 실무 회담이나 접촉이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자나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 방황하고요. 뭐 금융사 회장 뭐 방북한다는데 그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 체류 현황에 대해서 문의하신 건가요? 예, 예, 오늘 오전 9시 현재 예, 평양 지역에 155명, 개성에 140명, 금강산 지역에 154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 국민 총 449명이 예, 북한 지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 관계자 방북 질문하신 거죠.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소년 축구단 후원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그룹 김정태 회장이 예, 같이 방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없고요. 9월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들을 북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이나 정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북측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어떤 뭐 접촉인지 회담인지 그런 형식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관광을 이제 뭐 제재에 맞선 결사전이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 대북 제재 완화 압박에 대한 그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면서도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판문점 선언에도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뭐, 왕래 활성화하기로 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제재와 조화를 이루면서 제재의 틀 내에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이 지금 계속 공개적으로 종전선언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하고 그 유엔사 해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측이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또 보도가 났지만 북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엔사 해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할 그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국장이 관광지구 개발을 위해서 무려 3개월 전에 방문했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또다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질문 나왔듯이 이제 제재의 대결전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관광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북한의 그 정책적 방향이 읽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관광 사업이라는 게 제재의 대결전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관광업이 제재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우리 정부는 보는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 정부도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도 얽혀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오늘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리설주 여사와 함께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 건설장 및 평안남도 양덕군 안에 온천지구를 현재 지도했다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전에도 방문을 했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문의하신 그 평가에 대해서 또한 북측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하거나 언급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있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준비 상황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판문점 선언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하고 또 6월 22일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금강산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안전 문제를 우선시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마무리 단계이고요. 막바지 점검을 다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